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큐 이렇게 합시다. 영어 말하면 안 돼. 영어 쓰지 마. 가능해? 할 수 있어? 예,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. 너 한국어 잘 할 수 있잖아. 그래서 너 문제 없을 거야. 영어 넘치지 마. 아니 진짜 나한테... 너 아니 이렇게 나한테... 한국말 하는 거야. 잘 할 수 있어. 네. 이제 진짜 네. 시작하는 거야. 네. 절대 영어 쓰지 마. 예. 하나 둘 셋 시작.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하고 싶은데 루스 씨 한국어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? 제가 아주 옛날에 2020년 시작했습니다. 2020년 시작해서 그냥 거의 3년 되는데요? 벌써 3년 됐어요. 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? 태권도 때문에. 어, 태권도? 어, 나 태권도 때문에. 아. 그 태권도 했을 때 우리 그 사범님 그리고 코치님 숫자를 그 외쳤을 때 좀 이상해 들렸어. 하나, 셋. 하나, 셋. 두, 원래 두, 뭐. 아, 그럼 코치님은 그 한국말 썼어요? 네, 한국말 썼어. 그 코치님이 한국말 할 수 있어? 아니, 그냥 숫자 말고. 그거 때문에 시작했어. 신기하다. 진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. 네. 더 나 하고 싶은데. 더 하고 싶은데 나 조금 어려워. 예, 조금, 예. 조금 어려워. 나도 그래, 사실이. 나도 그래. 가끔씩 나보다 제가 잘하는데? 하지 마. 나보다 잘하는데? 아니야. 그거 사실 아니야. 진짜야. 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.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. 진짜로. 가끔씩 내가 한국어 말하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아, 이거 맞아?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? 뭐 그런 거? 그런 거? 아니 봐, 진짜 나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. 아 진짜 내 말 왜 안 들려? 진짜 네. 나도 가끔씩 믿을 거야 아니면 믿어? 안 믿어. 믿어. 아, 계속 아,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사과. 아, 사과드리겠는데 사과 안 받아. 사과 받을게. 고마워. 네. 이제 왔나? 고마워. 네. 우리 어디서 왔었어?